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얼마 전 음주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 차량 파손 사고가 발생했어요. 문제는 음주운전한 지인이 같이 탔던 저에게 차량 수리비 중 일부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금액도 자그마치 100만 원 돈이에요. 제가 수리비를 구하지 못하자 지인은 서해 가서 저를 상대로 민사 공판을 걸겠다고 하는데요. 민사 공판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저에게도 실제 차량 수리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우선 음주운전이라는 거 알면서도 탑승을 하셨잖아요. 이건 분명히 잘못하신 겁니다. 이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을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할 망정, 그 예. 사람이 운전한 차에 동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음주운전한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겠지요. 예. 그리고 동승한 사람은 그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한 행위에 대해서 방조한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방조도 뭐 많이 보신 분들은 방조가 뭔지 아시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용이하게 해줬다. 도와주었다라는 거죠. 도와주었다는 게돈 대주고 물건 갖다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옆에서 지지하고 정신적으로 응원해주는 것도 예. 방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따라서, 뭐 예를 들면은 옆에서 타지 마, 운전하지 마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타서 가자, 가자,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방조한 거지요. 정신적으로 뒤에서 심리적으로 계속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도 돼라고 뭔가 그렇죠. 해준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리고 예. 뒤에서 절대 운전하면 안 돼. 이렇게 했겠습니까? 뒤에서 출발하자. 이렇게 했겠죠. 아니, 예. 나 어디 내려줘. 이랬겠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조죄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인 방조죄와는 다르게 좀더 구체적으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도 4월경에는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아예 신규로 강화되어서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방조의 범위를 가지 않겠다는 거지요. 예.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초범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 액수를 정해지는데 동승자인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100 내지 300만 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뭐 얼마 안 되네 하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 돈이면 대리운전을 맡기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렇죠. 벌금은 100에서 3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승자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길게 나눠봤고요. 당연히 음주운전 한 사람 처벌받아야 되겠죠, 최 변호사님? 네네, 예. 맞습니다. 그 음주운전 그 처벌 규정은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2회 이상인 분들을 위한 처벌 규정이 하나가 있고 1회 위반인 경우에는 이제 그 수치별로 달리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측정 수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1회 위반인 사람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상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예. 이제 수치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2회 위반인 경우에는 수치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2회 위반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윤창호법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절대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고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각각 좀 알아봤고요. 동승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 이제 음주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를 냈습니다. 뭔가 차량 파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책임, 뭐 피해 금액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뒤에서 타고만 있었다고 해서 그 운전자가 발생시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 너무 인과관계를 넓히 보는 거지요. 그래서 예. 그건 아니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방조죄를 조금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혹시라도 뒤에 있는 사람이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탑승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예. 오히려 음주운전자의 뭐 사고 발생에 대해서 좀 계속 기여한 바가 있다. 예를 들면은 뭐 계속 말을 건다거나 아니면 뒤에서 음식을 계속 내주면서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뭐 입에 좀 한다거나 뭐 자꾸 그렇죠. 뭐 그런 넣어준다든지. 예. 식으로 해서 가뜩이나 음주운전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사고까지 발생시킬 수 있도록 즉 과실까지 증감시킬 수 있도록 만들다면은
일부 정도는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이 금액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리 비용에 비하면 현저히 과한 금액이 맞긴 맞지요. 예. 근데 점점점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최 변호사님께서도 그 교통사고 많이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예. 지금 음주운전이라든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습니다. 점점 더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만큼 예. 처벌 조항을 둔 거는 그만큼 단절하겠다는 근절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라고 보셔야지요. 과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자, 본인이 지금 운전하는 거 생각을 안 하고 서해 가서 민사 공판을 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민사 공판이 뭔지도 궁금해 하셨고 수리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지 답변을 들어봤으니까 민사 공판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공판 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민사 소송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예.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생소한 표현이긴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손해배상에 대해서 자기가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네. 그 분담을 구한다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그걸 수리비를 전부 다 부담했다라고 한다면 예. 그 자기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 구상을 한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예.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황명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이 운전자 단순히 음주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다라고 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분담하지는 않겠죠.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서 예. 어쨌든 간에 자기가 개입이 돼가지고 그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어야 돼요. 이 같이 탄 사람이 예. 책임을 지려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자꾸 음식을 준다든가 막 운전하는 사람 옆에서 장난으로 깨끗하던지. 장난치면서 자꾸 눈 가리고 사이드 미러 접어버리고 그럴 수 뭐,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운전 네,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고 뒷자리에서 사이드 미러 접고 달리라고 예. 뭐 그런 걸 했다거나 너무한데요? 구체적으로 뭔가 과실이 있어가지고 거기 예. 개입된 게 있으면 예. 이제 뭐 책임을 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음주운전을 해놓고서는 그거를 물어내라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쵸. 네. 알겠습니다. 음주운전도 절대 안 되고요. 음주운전 하는 차량에 타셔서도 절대 안 됩니다. 말리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시죠.